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네. 여러 번 투자 경험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네. 네, 그냥 그 전제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오피스텔 투자 나쁘지 않은 이유는 희소성이 있고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괜찮다고 보고요. 요새 젊은 분들이 그 신혼 특공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청약에 되게 올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있어도 똑같거든요. 오피스텔 먼저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실거주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찾은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네요. 맞아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실투자금 영원 혹은 실투자금보다 오히려 돈을 더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통 무피투자 아니면 풀피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로 바꾸셨네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모든 일이 다 그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정말 대단한 투자가예요. 네. 그래서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저평가된 거라는 걸 나만 아는 거야. 그런 거는 성공하죠. 투자가들이 고수들이 무피 투자, 풀피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수라서 그래요. 아. 나는 고수가 아닌데 내 돈이 안 들어가.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안 좋은 물건을 계속 사는 게 되는 거고요. 안 좋은 물건 사면은 당연히 이익을 보기 더 힘들겠죠. 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뭐 청약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결정을 하든지 간에 괜찮은 곳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자본이 허락하는 한 가장 괜찮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런 단지는 좀 오르겠다. 이런 단지는 괜찮겠다. 좋은 아파트의 요소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 두 번째가 학군, 세 번째가 환경, 네 번째가 편의시설.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은 벌써 비싸요. 그렇죠. 예. 벌써 다 좋으니까. 예, 벌써 네. 비싸다고 해도 사도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 상승장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이제 처음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네 가지 중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교통과 학군과 환경과 편의시설이 좋아질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신규 역세권, 신규 역세권들, 특히 GTX 같은 경우는 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역 부근으로 엄청나게 개발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개발이 이제 상업 지역이 생기고 이제 개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예예. 예. 신규 역세권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은 너무 나쁜 썩은 빌라지만 네. 앞으로 엄청 좋아지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들 이런 데들 이제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함이 있지만 앞으로 그게 해소가 된다면 가치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철도 보면은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지가 있는 곳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중치에서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경전철 역사 주변에 역사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상업지랑 같이 개발되는 역이 중요한 거고요. 경전철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또 좋은 데는 또 되게 좋고 상대적으로 봐서 이제 그 상업지역을 안 거쳐가는 경전철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전철도 경전철 나름이다. 네. 네.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같이 개발이 네.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곳은 뭐 네. 나름대로 또 투자 가치가 있다. 네. 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신한산성 이쪽은 아무래도 요즘도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예, 네. 시흥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가 네. 지금 많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로 개발되는 그런 노선들에 집중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게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진행이 되기 직전이면은 또 가격이 높지 않나. 네. 그런 고민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만의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투자의 꽃입니다. 시세 상승의 최고고요.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위험해요. 잘 모르면.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이 연기되거나, 내가 잘못 사가지고 현금 청산이 되거나, 이러면은 생각 정말 크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알고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좀 늦게라도 사실 되면은 돼요. 근데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0년 있다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샀을 때 어느 정도 한 10년 이내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전에 저 회사생활 처음 할 때 제 형들, 선배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형은 하곡동에 빌라를 샀고, 네. 그때 재개발 얘기라 그래서 하곡동 빌라 샀고, 어떤 형은 왕십리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왕십리에 있는 빌라는 텐지율이 돼 있고요. 아. 센트러스 아파트가 들어섰고, 아, 네. 하곡동에 있는 빌라는 하곡동 빌라예요. 예, 아직도 빌라 그대로고 안 팔려요. 아. 왜냐하면 재개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샀고 반 지하예요. 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피가 붙은 상태에서, 네. 샀기 때문에. 네. 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또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재개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면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동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부동산들은 무조건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거래가 돼야 되니까. 네. 그 말은 사실은 그냥 듣고서 흘리시고, 재개발 진행 절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두 번째 조합 설립이 되고, 그리고 사업 승인이 나고 관리 처분이 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제일 중요해요. 다 있지만 조합 설립이 제일 중요해요. 조합 설립도 안 된 데들은요. 네. 재개발 특히. 네네. 언제 될지 몰라요. 정말 나중에 될 수도 있고요.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들은 이건 더 말할 게 없죠. 더 요원한 거죠. 네. 네.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는. 네. 알고서 투자하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서울에 있는 도심지에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들을 부동산에서 재개발이라고 팔잖아요. 그런 걸 사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재개발 목표로 본다 그러면 그거 사지 마라. 다만 서울 도심지에 빌라 투자를 네가 하고 싶으면 사라. 아, 재개발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예, 빌라 투자로. 예, 예.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지금 당장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매매가 안 되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요.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나면은 매매가 안 돼요. 예. 이런 이제 그 규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투자하기 좋고요. 보유세 부담에서도 그렇죠. 재개발이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도 훨씬 적고. 그 재건축, 재개발 둘 다 멸실되게 되면요. 네. 관리 처분 나고 멸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집이 토지로 바뀌면은. 네네. 그러면은 다 이제 재산세가 그 집으로 치질 않아요. 종부세 합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그런 큰 장점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억에 한 10억에 재개발 빌라를 사도 재산세는 되게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종부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은 또 뚜껑이라 그러잖아요. 무허가 건물. 네네. 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가 없고요. 그냥. 네. 뚜껑도 생각보다 괜찮은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 보면. 네. 재개발 투자할 때 뚜껑 물건이 있으면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뚜껑 물건이라고 하면은 땅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건물은 있는데 땅이 없는 것들, 재개발 지역 내에. 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괜찮은 뚜껑인가? 네, 뚜껑, 무허가 건물을 살 때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잔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여러 가지 확인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구청 가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나오면 돼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나온다는 게 입주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부동산에 무허가 건물 확인을 보여달라. 보고 구청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직접 다시 한번 저희가. 예. 네. 그리고 또 부담되면 좀 더 확인하려고 그러면 조합에도 가거나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보고요.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도 이득이 많고요. 보유세에서도 이득이 많고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권은 확실히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허가 건물이 매가가 더 싼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초기 투자 금액이 더 적은 거죠. 재개발의 긴 시간을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대략 큰 뭐 비율이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뚜껑은 뭐 몇 퍼센트 정도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 비율은 너무 케바케라 가지고 네네네. 네, 그거는 제가 다만 이제 네. 프리미엄이 뚜껑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왜 뚜껑이 더 프리미엄이 높아? 그런데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도 전체 매가가 또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렇게 네네.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네. 뚜껑이라는 것도 잘하면은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이 책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네. 네. 제가 책을 실제로 읽고서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책을 보고 나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투자가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어떤 동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책을 그 재밌게 읽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책을 쓰고 저자가 되는 게 제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투자가 카일이라고 치면은 이제 유튜브 나오고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도 하고요. 블로그도 투자가 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팟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팟빵도 하시는군요? 예, 팟빵도 하고 있어요. 막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주 하나 이상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이제 메일을 쓸 때 사실 되게 떨리는 마음을 썼어요. 꼭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나와주실까 하는 마음 이렇게 메일을 썼는데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꼭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살집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즐거운 경험이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